코로나 같은 사태를 팔심적으로 극복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파시즘적인 사회로 예. 가느냐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가느냐에 내가 기사화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 시청자들도 행복할 수 있는 기사 그런 기사를 좀 쓰고 싶어. 잠 지금 잘 자고 있으니까 네.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신경외과를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네. 하고 신경외과를 전공하면서 가장 재밌게 공부했던 부분이 뇌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슬럼프에 빠졌다거나 뭐 그럴 때 그래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잡는 주제가 뇌입니다. 잠을 잘 때 뇌에서 벌어지는 일은 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때 그냥 뇌에서 신경세포가 숨을 쉬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저산소증에 빠지면 그때는 숨을 쉬는 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네, 네. 그때는 뇌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세포들이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군, 특공대 평상시에는 신경세포가 하지만 신경세포가 너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신경을 지지하는 세포들이 어떤 직접 신호를 보내서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데 네. 너 자야 돼. 조동찬 자야 돼. 뭐 그런 명령은 네. 신경 지지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립다는 것은 우리 네. 몸이 그만큼 위기라는 하루의 최대 위기라는 것을 감지한 신경 교세포라고 하는 지지세포들이 하는 명령이라서 네.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잠을 거부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그런 위기 상태를 방치하는 일과 같은 거죠. 수면이 깨지는 패턴이 오랫동안 나의 어떤 전반적인 생활이 잘못된 것들이 쌓여서 깨진 거지. 이게 단순간에 무엇 때문에 깨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것도 대단히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암이 발견은 갑자기 되지만 암이 어떤 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포가 조금씩 조금씩 변성이 되고 교정되지 않고 계속 쌓이다가 이게 네. 덩어리가 됐을 때 발견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암은 갑자기 발견되긴 하지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도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수면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잠 못 자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됐을지 몰라도 수면 부족이 오는 훨씬 이전부터 내 생활은 뭔가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건강상의 문제든 아니면 뭐 직업적인 문제든 가족관계의 문제든 간에 그래서 수면장애를 수면제 몇 알이나 아니면 어떠한 걸로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네. 실은 맞지 않다. 수면장애가 생겼던 원리를 생각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나쁜 결과들이 쌓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좀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나의 전반적인 생활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야 수면 장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만 이제 뭐 제가 여기서 했던 게 구조적인 문제는 있어요. 막 코골이나 이렇게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거는 이 해부학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게 아니고서 그럼 내가 해부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데 잠을 잘 못 잔다. 그런 것들은 그냥 내 삶 전체를 정말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신 정말 잘 자고 잘 일어납니까? 그럼 그 사람은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와. 인생을 아주 잘 살고 있다. 2008년도에 의학 전문 기자가 되셨고 그 이후로 세 번의 큰 팬데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신종플루, 네. 베르스 코로나 네. 이걸 다 겪으셨는데 네. 그거 세 가지 상황을 다 보도를 많이 하셨고 겪으시면서 언론의 태도가 좀 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 세 번을 경험했던 분들은 아세요. 네. 첫 번째 신종플루 때도 무조건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건 정답이 아니다. 끊임없이 방역당국이 맞는지 전문가가 맞는지 끊임없이 계속 취재해야 된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도 덮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19도 전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점이. 근데 뭐냐면 신종플루를 취재했던 기자와 메르스를 취재했던 기자와 네. 코로나19를 취재했던 기자가 다 달라요. 그때도 그 당시 그걸 처음 취재하는 기자들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도 이 코로나19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커다란 세 번의 사태가 있었지만
언론 보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뭐 원칙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전혀 그런 이해관계 없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브리핑하고 그렇다면 뭐 받아 쓴다는 게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과학적으로 하시고 진실로 하시는데 가끔가다 약간 이상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들을 좀 파보면 이해관계가 조금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언론이 교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분이냐면 코로나19를 취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제가 어떤 보도를 합니다. 정부가 이게 잘못됐다고 다른 기자들은 그냥 취재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냥 받아 쓰는 예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식이 쌓이니까 심도 있게 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들이 잘못된 점을 즉각 알아내는 방향으로 변하는 건 보여서 그러니까 만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된 게 그게 기자들에게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내에 끝났으면 이것을 취재하시는 기자님들이 실력이 두 달 상태로 어쩜 멈추고 그 다음에 또 다음이 오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제가 봐도 지금은 이제 와 너무 실력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간파하는 기자님들이 많이 보여서 그거는 되게 좋은 점이었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처음 부분은 되게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 오래 가서 심층 장기 취재를 하게 된 부분이 있다. 언론 보도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확진자 수가 적고 특히 사망자 수가 적은 건 대단히 우리가 잘한 거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떤 부분에서 잘했느냐 그건 조금 해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잘한 거예요. 근데 마치 K방역, 방역당국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장 의료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했죠. 실은 우리나라에서 방역당국은 방역을 하지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든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영웅으로 되게 하지만 정은경 본부장도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3만 명 가까운 환자 중에 이렇게 사망자 수가 적은 건 누가 했느냐? 현장에 계신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방사 선생님, 병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과는 분명히 그렇게 돌려야죠. 우리나라가 잘하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홍콩, 싱가포르, 일본, 그 다음에 중국도 처음에 이곳에 발원지라고 생각했던 지금 중국도 지금 물론 그 중국이 공개하는 데이터가 투명한 것이냐는 좀 퀘스천마크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갖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파악된 현상으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염병 확진자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꽁꽁 뭉치면 돼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되죠. 그렇죠. 집에서 집 밖에 안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가장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지금 탈이 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감염병을 억압하는 정책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취약계층이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 있으니까. 취약계층이 쓰러지는 그런 리스크보다 더 큰 베네핏이 확인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억제 정책을 사회적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랑 비교할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성과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해도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근데 다만 우리 국민, 의료진, 정부 모두가 자랑스러운 거지. 이게 마치 정부가 이끈 방역당국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들은 사실 그게 일선 의료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거부감을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 심각한 전조 증상이 이제 코비드 블루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자살률이 조금 높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냉정하게 따져야죠.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과 억압정책으로 어떤 코비드 블루로 사망할 확률을 더 냉정하게 누군가 따져야 되고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나은 건 훨씬 좋고 우리 기뻐하게 할 일인데 근데 이제 우리 자체의 문제 좀 더 국한시켜서 위험성과 어떤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 힘든데 왜 이렇게 뭐 저기 하냐 그러면 야 진짜 국가적인 재난인데 장사가 중요해 이런 이기적이야 이런 좀 풍토도 약간 있지 않습니까?
예, 야, 2주 전에 일단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네네. 어떤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는데 우리는 환자라고 하지 않고 확진자라고 했다. 그리고 그 확진자가 방역 수칙을 어떻게 어겼는지를 부각시켜서 그 확진자가 어긴 방역 수칙으로 많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모든 언론이 우리 정부를 통한 모든 언론이 비난했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보다 코로나19에 걸려서 나의 동선이 노출되는 게 더 두렵다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감염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지만 근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했던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QR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는 거 QR코드. QR코드는 제가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감염될 가능성 때문에 제 개인정보를 정부가 한 달간 보관하는 건데 이것을 어느 법대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감염병특별법은 확진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파할 위험성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소유한 건데 그 QR코드는 내가 감염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염되지도 않은 나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감염병특별법 보호를 받지 않고 이것은 어떠한 법도 보호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법뿐만 아니라 KBS, MBC, SBS 방송사는 QR코드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중계하기에 바빴어요. 지금 봐도 너무 죄송해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아, 그때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법대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신 말씀, 죽비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진짜 이 감염병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개인을 정말로 희생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미국 CDC도 그랬잖아요. 이게 핸드폰의 위치 기반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얻어내는 것, 동선을 파악하는 것, 것이 감염병을 억제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으나, CDC도, 하지만 우리는 그거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실은 감염병을 막는 것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다퉈봐야 되는 요소도 그렇죠.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개인이 어딨어. 감염병이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물론 그거는 우리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을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치열하게 다퉈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그런 것도 사실 저는 다퉈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